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올해로 장애인의 날은 43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편견에 맞서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조향연 이사장을 만나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4월 20일은 법으로 정한 제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도 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 50여 년 이상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또 병원을 갈 때, 그다음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라든가 하다못해 식당을 간다 했을 때, 이 식당을 가더라도 맛있는 데 가는 것보다 편의설이 없으면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장애인분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편리함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편리함 속에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장애인을 보는 그런 관점이 보다 더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다. 편의소도 많이 확충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바로 식당의 그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그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을 좀 그 대기업 같은데 큰 기업에서 좀 채용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장애인분들이 이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직업 훈련 혜택이 많이 없었다고 하지만 일단 대기업에서 그래도 장애인분들을 기준 고용률은 좀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